네, 안녕하십니까. 올 시즌부터 삼성라이온즈 단장을 맡게 된 이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삼성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불펜을 보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FA 영입서부터 2차 드래프트까지 불펜 보강에 올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사장님,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죄송한데 너무 뛰어다닐 정도로 같이 움직이면서 영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구단 입장에서 휴캐넌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 선수고 조분이랑 감독님, 사장님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정말 잘 안 돼서 진행이 제가 집에 직접 가거든요. 또 굉장히 멀더라고요. 필라델피아였는데 서울에서 LA로 가서 LA에서 뭐 내슈빌로 갔다 필라델피아 공항에 내려서 차로 3시간을 달려서 가서 직접 갔던 이유는 사실 그 선수에게 우리가 이만큼 관심도 많고 사실 정성을 좀 쏟고 싶었던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아름답게 이별한 부분이고 뭐 저희가 영입하고 싶었지만 뭐 본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됐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뷰캐넌 선수가 잘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올 시즌에 뛰어야 될 선수들이니까 코너 시골드 선수라든가 레이에스 선수라든가 맥키넌 선수는 저희가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MPB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맥키넌 선수는 저희 팀뿐이 아니라 KBO 리그에 여러 팀이 붙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어렵게 저희가 계약을 한 선수고 코너 시골드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콜로라도에서 40의 포스터에 빠지자마자 저희가 콜을 했는데 피츠버그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면서 피츠버그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행이었던 건 이 선수에게 거부권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근데 그것도 이틀 동안 고민하고 뭐 저희 해외 스카우트가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 팀이 오게 됐고 레이에스 선수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큼 저희가 정성을 쏟을 만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KBO 리그에 얼마만큼 적응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들한테 부탁했던 건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와서 라팍에 와서 훈련하면서 선수들과 조금 더 친해지길 바라고 시차도 있고 다행히 선수들이 빨리 와줬고 제가 오늘 첫날 훈련하는데 선수들 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또 이외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 오자마자 미야자키에서 교육모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포커스를 뒀던 건 박진만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야자키를 수시로 갔었고 오키나와도 가서 감독님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밖에서 보는 박진만 감독님과 안에서 보는 박진만 감독님 차이가 있었고 또 팬들이 알고 있는 박진만 감독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정말 박진만 감독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박진만 감독님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FA 선수라든가 2차 드래프트 선수를 영입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선수였고 선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많이 받고 싶어요. 저도 선수였기 때문에 구단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많이 주고 싶긴 하죠. 근데 셀러리 캡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재현 선수라든가 김성윤 선수라든가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는 뭐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오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워테인 선수에게 그래도 나름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워테인 선수가 잘 받아줬던 부분도 있어요. 뭐 올 시즌에도 역시 또 같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잘한 선수에게는 더 주고 못한 선수에게는 그래도 못한 만큼의 부분을 조금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왔고 삼성 라이온즈 연봉 시스템을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부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길 때는 최고 시설이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사장님
또 그룹에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흔쾌히 그 부분을 들어주셔서 선수들 숙소라던가 또 강당이라던가 웨이트장이라던가 리모델링 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 캠프가 끝나고 가면 완전히 다른 곳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 와서 육성을 하겠다고 했고 육성하는데 첫 번째는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바꾸고 있고 경상은 거기에 더해서 웨이트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좀 집어넣고 있거든요. 안팎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팬분들이 오셔서 좀 더 편안하게 야구를 보실 수 있고 또 경기를 이겼을 때 훨씬 더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더 많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투수력이 약하다 보니 뭐야 담장을 높이자는 얘기를 제가 오자마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담장을 높이게 되면 외야 관중석 한 3,000석 정도가 아무리 아크릴판을 하든 뭘 하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작년 마무리 캠프 때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선수들하고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김현준 선수에게 한번 물었어요. 사장님이 펜스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김현준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외야에서 수비를 해보니 다른 구장에서 넘어갈 타구면 라팍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펜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홈런을 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아, 이 친구 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얼마든지 홈런 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김현준 선수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사장님도 펜스를 올리지 않고 가는 걸로 우리가 투수력도 많이 보강을 했고 거꾸로 이제는 홈런을 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에 와서 팬분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유니폼하고 응원가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바로 부탁을 했고 또 유니폼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목에 있는 빨간 테두리 선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 어마무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위원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이 5강을 가면 좋고 왜냐면 삼성이 인기 있는 팀이라 삼성 라이온즈가 5강을 가야 사실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야 될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굉장히 압박이 크긴 한데 선수들 FA도 그렇고 2차 드래프트도 그렇고 뭐 영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해볼만 하고 또 제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삼성 만만치 않은데 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해설위원과 단장의 포지션 너무 다른 데다가 분명히 저 역시 부담감이 크긴 하거든요. 근데 부담감도 있지만 거꾸로 올 시즌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올해 첫 시즌이고 제가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오게 됐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쉽지 않은 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야구를 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